자, 4번 하나. 이거는 후다닥 보자. 자. 아니, 봐달라니까. 와, 진짜 힘들이. 어, 미안, 미안. 아니, 씨. 자, 이게 중세 유럽 생각할 때 이런 경향이 있다네. 어떻게 한대? 자, 여기 왓 들어가고. 이런 관점에서 본대.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의 관점에서 프라이머리 주로지, 주로 생각한다지. 자, 중세 생각하니까 오늘 보이는, 요즘에 보이는 그런 거 관점에서 그 시대를 생각한대. 뭐 건물이든 성당이든 문학이든 이건 철학적인 또는 스칼러 학파의 철학 뭐 이런 뜻도 돼. 자,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의 관점에서.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게 주어지?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 is 이렇게 나온 거지. what 절이 주어니까. 자, 똑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이런 관점에서지. 현대과학이 이렇게 좀 부상한 그 관점에서 볼 적에 똑같이 중요한 건 이런 사실. 이건 동격이지. 뭐뭐라는 사실. 접속사. 중세 문화는 무슨 문화였냐면 기계적으로 아주 복잡한 세련된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상. 그런 문화였다. 비록 뭐하지만 거의 주어야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날에 그들의 기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까지 내용 보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중세를 보는데 막 건물이고 뭐고. 자,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현대과학에서 볼 적에 중세 문화는 되게 세련된 문화였대. 비록 그 세련된 기계 같은 건 남아있는 건 없지만. 자, 예를 들어서 했어. 자, 스승인데 아퀴나스의 스승인 얘가, 아퀴나스도 유명한데 얘는 더 유명하겠지. 근데 우린 잘 몰라. 루머가 있었다. 수동태. 뭐 했었다지. 옛날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로봇이 실험실에 있었다네.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지. 막 손도 올리고 막 인사도 하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했대. 자, 그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뭐 했다? 좀 어려운 말이지. 출처가 불분명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써. 그 이야기는 좀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즉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흥미가 있었대. 엄청 기계에 대해서. 비록 과학 그 자체가 원시적이고 아, 요거를 막 하여튼 qualitative라고 좀 밑에 뜻이 나와 있는 거 있나?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는 이제 뭐 질적인, 품질이 좋은, 뭐 특성이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정성적인이 뭐야? 신념적인이랑 반대. 좀 이거랑 이거랑 원시적인데 좀 품질 특성이 아주 좋은 이런 뜻이야 하여튼. 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랬고 그 이런 기계 시계 기술이 보급된 것은 이게 주어 명사지. 그 보급이 진행 중이었다 이 말이야. 이 14세기 시작.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막 기계가 복수 다수지 막 넘쳤다는 거야 이 시대. 막 이런 것들과 함께 막 뭐 시계 작동 기술 ranging from to를 썼네. 그래서 from 명사 to 명사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쳐져 있는 이 말인데 무슨 사원 알람이나 뭐 음악 쪽이나 천문학 시뮬레이터나 아니면은 이 땅 치는 시계 타종센 시계나 막 그 큰 시계 있잖아. 자, 이런 거. 정리. 누구부터야? 너부터인가? 해봐. 일단 뭐 키워드 메디벌 유럽이랑 뭐 테크놀로지 메카니컬 이거인 거 같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 뭐라 안 되지? 네. 소빈 해봐. 중세 유럽은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뭐 그게 핵심이지, 그지? 되게 세련되고 정교했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자, 그런 말이지. 그럼 그 비슷한 거 찾아보면은 몇 번일까? 4번? 4번이 뭔데?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기계, 중세 유럽에서. 괜찮나? 다른 거는 없나? 어떤 기술, 기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4번으로 하면 되고. 자, 이 세 개. 이거는 astronomy, 천문학, 점성학. 이건 우주비행사지. 자, scholastic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이렇게 똑똑한 박식한 학문 있는, 또는 스콜라 철학의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같은 말들이 이런 것들이야. 뭐 erudite, Danish 이런 것들이 좀 박식한이고, learned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썼나 보다. 이거는 뭐게? Scholastic achievement은 뭐야? 학업성. 아이고, 학업성치 이렇게 되겠지. 학업 성취 평가 이런 거 있잖아. 수능을 영어로 뭐라 그래? 수능이 이거야. National Scholastic Achievement Test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수능인 거야. 여기서 이거 빼면 뭐게? 어? 이 시험 있잖아. 그래, 들어봤지 이거. 이걸 SAT이라고 읽진 않지? SAT이지. 미국 입학 시험. 미국 입학 시험은 이렇게 붙인다고. 이게 뭐에 줄이면은 Scholastic Achievement Test 이렇게 되는 거. 자, 우리도 수능을 저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 말이죠. 됐어?